버터. 아이, 강퇴 당했네. 안녕하세요. 나올린. 아, 네네. 그거 아세요? 어떤 거요? 허각 죽었잖아요. 네? 허각 죽었잖아요. 허각이요? 네. 허각이 죽다니요? 빨리 네이버에 쳐보세요. 지금 떴는데 기사. 님이 링크 주세요. 아, 귀찮아요. 저 아까 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보세요. 안 봐요. 아, 또 허각 돌아가셨어. 안 봐요. 제가 방금 도에서 들어갔는데 댓글로 이렇게 보네요. 관종. 구라면은 고소할게요. 고소하세요. 예, 그 허각 그 저기 사무실에 연락할게요. 아세요? 알겠어요. 네. 구라죠? 진짠데? 왜 구라를 치지? 왜 남의 연예인이 죽었다고 구라를 치고 저러지? 진짠데? 아, 믿지 마세요. 사이콘가. 아니, 안 믿으면 될 걸 왜 진지하게 받아들여? 진지하게 그거 남이 사람이 죽었다고 얘기하는 걸 시끄러워. 구구절절. 사이코세요? 아니, 그만 듣고 싶어서요. 아, 저는 그만했는데 왜 계속 얘기하세요? 아니, 오자마자 허각씨가 돌아가셨다고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 그거 아니면 아닌 거지. 님 아니라고 믿는다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그만합시다. 총알총알. 진짜 사이코. 둘 다 그만해요, 둘 다. 아, 이거 둘 다 그만할 게 아니라, 저, 보시면은 처음부터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음소해야겠다, 진짜로. 안 되겠다. 봐주려고 그랬는데. 와, 개사이코다. 진짜. 아, 저 음소했어요, 진짜로. 진짜 사이코다, 와. 싸우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보고 둘 다 그만하라는 말도 되게 웃기네. 와. 아니, 아, 진짜 싸우지 말라는 거잖아, 지금. 아니, 상황 처음부터 네. 보셨으면은 이걸 누가 잘못한지 판가름이 가능하지 않나요? 아니, 굳이 그냥 상대 안 하면 되는 거잖아. 아니, 한 명이 저한테 계속 말 걸면서 뭐 죽은 거 알아요? 막 이러길래. 혜영. 자기 일 아니라고 족같이 얘기하네. 나얼님, 불만 있으면 나가면서. 아니, 이거를 양비론자 행동할 게, 그, 하, 진짜. 이게 맞아요? 방장님? 뭐가요? 아니, 처음부터 저 사람이. 아, 됐어요, 알겠어요. 예. 제 잘못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한 이상은 걸러뒀거든요. 예, 예. 원래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맞아. 전 몰랐잖아요, 이 방에 처음 왔는데. 저 사람이 저런 캐릭터인지 몰랐는데. 그럼 왜 말려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냥 무시하세요 이러시지. 다들 그거 지켜봐 놓고. 저희도 이제 말을 듣는 사람이었으면은 말려봤겠죠. 인천나라니 방송하는 사람이죠? 아, 네네. 지금 어떤 사람이 저한테 쪽지왔는데. 와, 진짜 어망구 뒤질년이네. 첫방부터 개미친 바 휘벌레 새끼가 인노 느자구 없는 시벌령. 미친. 확실히 비정상인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이상해지는 기분이다. 뭔 말인지 알지? 내가 이상해지는 기분이야. 너가 안녕, 반갑다. 너가 생각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 근데 갑자기 왜 이리 들어오는데? 야, 차라리 그 드라마에 나오는 여자를 봐라. 왜? 그게 나올 수도 있겠다. 야, 아이도 덕질이라 해. 아, 이거 방 계속 늘리면은 이거 방 개판될 텐데. 드라마에 나오는 여자를 봐라 이지랄. 씨발놈들 인사도 안 주고. 목소리 좋은 남자 봐. 보여줄게. 바로 보여줄게. 아, 방 제발 들리지 마.
아, 반갑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방금 목소리 누구야? 형, 얘들아, 나 마호철이라 해. 제 목소리 어떤가요? 방장님. 네. 아, 네네. 목소리 안 좋은 사람 강퇴하는 거예요? 네. 아, 좋다. 뭐야, 우리 살아남았어. 아, 그럼 일단 방장님 기준에 여기 남은 사람들은 목소리가 어느 정도 된다는 아니요? 얘기네. 방금 다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아, 다 같이 왔어요? 한 명씩 검사해보죠. 그럼 뭐. 방장님께서 한번 줄 한번 세워주시면 안 될까요? 목소리 좋은 순으로. 네, 탄님. 네. 전형적인 찐따네. 네, 안녕하세요. 아, 저분 강퇴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부르셨을까요? 유타님? 네네. 부르셨어요? 아, 존나 웃기고. 아, 근데 대도 않는 목소리 어떻게든지 한번 깔아보려고 지금 하는 게 너무 예, 좀 보이네요. 예. 유타님. 그렇게 들렸으면 감사합니다. 유타님, 기운이나 하러 가세요. 아, 네? 탁 쳐보세요, 씨발. 마이크가 겹쳐가지고 안 들리잖아요. 죄송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네. 제가 질문하는 사람한테만 대답을 하세요. 네, 누님. 아, 여행벌 행세하네. 그러니까. 돼지 같은 년이. 그러니까 한마디 했다고 바로 강퇴돼버리네. 어, 웃겨. 아니요? 노래하는 코트님 아니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코트님! 네, 닉네임을 아. 제가 노래하는 코트를 안 해놨잖아요. 네네. 네네. 저 인천 나홀로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와, 대박.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아, 예, 대박. 예, 나락 갔다가 개같이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지금. 아, 네. 저는 사실 당신 같은 쓰레기 같은 사람은 살면 안 돼요. 똑같긴 하다. 아, 네네네. 아,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쓰레기 같은 사람 만나게 돼서. 그러니까 코트님. 여기 지금 문제가 얘네들이 방장이라 아, 이런 거를 죄송한데 술 드셨어요? 어떻게 안마방에 가는지 미친 새끼 마냥. 아니 술 드셨어요? 상상 남자님? 아 그런 거 아닙니다. 뭔 말 뭔 말이에요? 거리지 마시고. 아 이분 소리 끌게요. 네네. 아니 근데 코트님 얼굴만 대충 아는데. 네네. 좀 뭐라 하지? 얼굴이랑 안 맞게 좀 목소리가 되게 좋으시네요. 아 얼굴이 그럼 제 얼굴에 어떤 목소리 나와야 돼요? 안녕하세요 이래야 돼요? 아니 목소리라도 좋아야죠. 그러게요. 네네. 아이 고맙습니다. 그래도 목소리 칭찬해 주셔서. 얼굴은 좀 반비례래. 네네. 아 근데 그쪽도 뭐 얼굴이 되게 괴물같이 생겼을 것 같은데요? 아 예. 저도 목소리라도 좋은가 보네요. 아 그래요. 예 우리 목소리라도 좋게 합시다. 네. 아 이건 늘려도 되나요? 아 이거 뭐 방장님 알아서 하시죠. 네. 님 때문에 어그로가 막 끌리는 것 같은데. 아 안녕하세요. 저분 되게 잘생겼을 것 같다. 인정? 네네. 저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칭찬 아닌데요? 아니 죄송합니다. 예. 방금 들어오신 분한테 이제 시비를 걸 수는 없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방장님. 입냄새. 네. 이런 개찐따들 데리고 뭐 하고 계세요? 네, 찐따라서요. 아, 본인도 아니, 찐따예요? 지금 님 들어오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제가 찐따라서. 아, 근데 되게 목소리로 제가 어느 정도는 사람을 좀 파악한다. 이게 성격 이런 거 말고. 네. 제가 체형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섭네요. 아니, 좀 되게 마르셨을 것 같아요. 아. 그쵸. 아, 그쵸. 평균 아, 체중보 그죠. 평균 좀 체중보다 좀 적게 나가시고 되게 아담하실 것 같은데요. 어, 눈치가 좀 빠르시네요. 예, 목소리 톤이 또 이게 달라요. 네. 똥꼬를 왜 이렇게 빠세요, 나올님? 똑 못 나오셨네. 죄송한데 다른 거 빨았는데요? 헐. 어머. 아, 방금 저 컵라면 빨았어요. 예. 라면 빨았어요, 방금. 예. 저기 167님. 왜 저한테 시비시죠? 성희롱 했다니 무슨 소리세요? 그럼 방장님에게 여쭤보죠. 당사자분에게. 방장님. 네. 제가 방장님을 성희롱했나요? 아 근데 이거는... 아 장난으로 하지 마시고 이거 진짜 진심으로. 아, 전 목소리가 좋으셔서 듣기가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봤죠? 봤죠? 오히려 좋은데? 예. 146kg님. 이제 만남을 도망가요. 성희롱하고 신났네요. 나얼님. 제가 한 적이 없다니 왜 자꾸 그렇게 저를 몰아가세요. 더러운 새끼. 아 괜히 자기들 저기 관심 못 받으니까 여자한테 아 진짜 더럽다. 더러워. 왜 저러지? 전국 찔리니까 갑자기 소리 지르네. 아 왜 소리를 지르세요? 코트 형 진짜 팬인데. 아 자기들 안 먹히니까 지금 방장이 관심 안 가주니까 더러워.
이러네. 존나 역겹다. 아니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끼면 되죠. 왜 이렇게 찐따 티르네요 넷상에서도. 저 코트 형이랑 정기식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겠으니까요. 굳이 이렇게 저 넷상에서 찐따 티 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아 코트 형 목소리 좀 보니까 찌릿찌릿하다잉. 아. 근데 그 범법행위 아... 하는 것보다 피가 낫지 않을까요? 궁금한 게 있는데 목소리만 들으면 와... 아 코트 형이라 어 대박 코트님 네네네 아니 저기 한 분 한 분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야 무슨 느낌인가요? 야 무면허 강퇴 무면허 강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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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예 뭐 뭐 질문이 뭐예요? 무면허로 걸리면 어떤 느낌이냐고요? 아니 무면허가 걸렸어요? 아니요, 저 무면허. 아, 저 일단 말씀드릴게요. 제가 무면허는 걸린 적이 없어요. 비서 폭로. 예, 무면허는 걸린 적이 없고요. 제가 자수했어요. 자랑이세요? 응? 아니 면허가 없는데 왜 자랑하면 자랑이지? 아, 왜 그러세요? 아우, 예, 핸들링 그냥 샹 그냥 어? 자, 방장님. 네. 방에 악의 무리들이 좀 많네요. 예, 아 진짜 네, 너무 시비 건다 나한테. 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라서. 그쵸. 님 나가면 다 나갈 거라. 그건 맞긴 한데 우리 방장님이랑 얘기 좀 더 하고 싶어서 그랬죠. 상상남자는 아님. 아 업소를 가셨구나. 아 씨발 새끼들. 안녕하세요. 인천 나와 예전에 그 코트 닉네임 아닌가? 아 네네네. 맞죠 맞죠. 예, 그분 죽었어요. 코트님 맞아요? 아니 그분 죽었어요. 왜 죽었죠? 개같이 멸망했어요. 근데 그분 괜찮던데 사과하는 모습이. 왜 나한테만 엄격한 건데? 방금 그 말 듣고 개같이 부활했어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갑자기? 사랑, 그 영원한 약속들이. 오 너무 아줌마처럼 부른다. 에이 진짜 덮어가. 아 진짜 아줌마처럼 부른다. 차게 걸으리라. 우리의 만남 우리의 나름대로 막 이펙트도 인연. 넣고 막 리버브 넣고 다 했는데 너가 아예? 갑자기 내가 이거 하려고 일부러 노래했다. 아 저분 코트 맞구나. 어라? 진짜 코트야? 네네 진짜 코트예요. 에이 지랄해요. 맞아 맞아 맞아. 아 진짜요? 아 진짜요? 네 진짜 맞아요. 아 리얼로? 멸망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코트 지금 뭐 라이브 하고 있는 거야? 나 지금 쳐다보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보고 코트 아니네 아니네 어 아니네? 맞네? 맞잖아 어디 나와요? 한번 올려보세요 올려봐 나이트 엔지 엄격한 건데 진짜요? 나이트 엔지 정말 엄격한 건데 무면허 운전에다가 여자 두고 눈빵 가고 여자친구 있으면서 속이고 눈빵 가고 무면허 운전에다가 차는 절대 안 되고 아 뭐야 아 이거 지금 라이브 안 하고 있는데? 22살 아, 아줌마 하고... 요지라라고 있어? 와 코트님 여기서 뵙네 아 마이크 안 올려주네 오늘 좀 빡세네 저 이렇게 나가면 지가 이긴 줄 알겠지. 아, 존나 빡치네. 아... 빨간색만? 이 방 혹시 거긴가? 아, 그래? 안녕하세요. 코트? 반갑습니다. 아 이거 구라야. 네, 안녕하세요. 코트야 이게. 아까 저 의식하지 말고 그냥 코트건 말건 그냥 예 좀 냅두세요. 진짜예요? 어, 진짜시다. 아 뭐 진짜. 징그럽다 진짜. 성대, 성대모사잖아. 아, 반갑습니다. 병신들아 그냥 가만히 있어. 아 그래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똑같은 토큰으로. 아니 뭐 이 병신 장애 있는 놈. 아 장애는 좀 아닌 것 같네. 빡. 아 조용히 하세요 인천 나을. 네 알겠습니다. 어딜 시끄러이.
왜 이렇게 기어 오르려고 하시는지. 이 저한테 하신 말이에요? 네. 뭐라고 했어요 방금? 왜 신입이 기어 오르시냐고요. 신입이요? 네. 뭐 이 방에 이거 뭐 방에. 아 일단 그 뭐냐 빨간색만이 무슨 뜻인지 알고 오셨어요? 뭐 지지자들 아니에요? 네 비보 비스 맞아요. 네. 어디 쪽이세요? 아니 갑자기 왜 거기로 넘어가 이 씨발 새끼야. 아니 병신 같은 새끼야. 왜 괜히 가오 잡다가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아니 님이 어디 쪽인지 보라이 같은 새끼 개병신 새끼. 아니 욕은 하지 마시고요. 아니 대로 좀 말로 받으세요. 멍청한 새끼야. 아니, 주도권 그냥 뺏겨가지고 무식한 새끼. 무식한 새끼. 말빨이 안 되면 그냥 건들지 마. 방금 더듬으셨네요. 아, 살짝 뜸들이셨죠. 아니 빨간색이라는 뜻을 물어봤잖아요. 이 비용식 같은 새끼야. 그 전에 네가 뭐라 그랬어? 물어보지. 신입이면은 닥치고 있으라니 뭔 개소리야. 닥치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 기어오르지 말라는 그러니까 거야. 네가 방장이야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뭘 내가 언제 기어올랐어. 아니 조용히 하시고요. 일단은 괜히 할 말 없으니까 비용식 같은 새끼 아유. 아니 일단은 그래서 빨간색 존나 한심하네. 일단은 이 미친 새끼 뭐냐고. MC병 걸려가지고 이 방에서 어떻게든지 진행 한번 해보려고. 아 그럼 본인 개버러지 새끼 아유 개노잼 새끼. 산고추로 풀발을 하세요 산고추님. 되도 않는 꽂혀가지고 풀발을 지리게 하시네. 네. 아무튼간에 그 저 맞는 말이지. 저도 이제 지지자긴 한데 뭐 다들 뭐 사전 투표하셨나요? 아니요. 아 그냥 지지만 하실 뿐이지. 아니요 저는 본선에 투표하려고. 본선이요? 이게 무슨 슈스케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 그 9일날 수요일날. 아 저도 수요일날 하려고요. 몇 번 뽑으시게요? 그거는 제가 방송 중이라서 제가 아직 알려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 여성분 그러면은 그 지지하는 그 이유 좀 알 수 있을까요? 아 잠깐만 진짜 코트였네. 아 존나 웃겼다 아, 이 새끼 진짜. 왜 대화 흐름을 막 맥을 끊지? 아, 그러니까 뭐, 너무 초치고 뭐야 맨뒤에 아 흥깨져. 아, 아 담배꽁초님 땀으로 담배꽁초님 네네 존나 비호감인 거 알아요 진짜? 아, 저 원래 비호감으로 살게요. 알겠습니다. 소리 끄겠습니다. 저도 끌게요. 예, 끕시다, 이 새끼. 아, 존나 재수없어. 병신 새끼. 나에 대한 기준만 엄격해, 씨발 새끼. 어, 이거 웃겼어. 이거 웃겼어. 이거 웃겼어. 어, 이거 인정. 안 끌게요. 아, 끌게. 아, 재밌었어요. 아, 예, 근데 저기 여성분 그러면은 왜 그 당을 지지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네. 이번이 첫 대선이 첫 투표거든요. 아 진짜 20살 되셨구나. 아니요 23살인데 아 예예 그러니까 총선 한번 하고 대선이 네. 이번에 처음인데 네 제가 여태까지 지내오면서 문재인 정부를 지내오면서 네 약간 미래가 없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저희 부모님의 상황이나 약간 여러 가지 문제적으로 봤을 때 뭐 경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문제로서 약간 문제점이 많다라고 느꼈단 말이에요. 허허허 어떤 문제점을 느끼셨어요? 아 가뿐싸 제일 먼저 아. 그냥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정확하게요? 네. 그냥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저기 다른 당을 찍으면은 좀 더 먹고 살기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 허경영 찍으시면 될 건데? 아 허경영은 아니죠 근데. 그러면 최고는 허경영 아니에요? 솔직히 국민들한테 1억씩 주는데? 아니 1억 받으세요. 허경영은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주는 거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그렇지 그렇지. 물가가 너무 많이 상승하지. 거의 짐바브웨 급으로. 저 좀 많이 올라가고 화폐 뭐, 가치가 엄청 떨어지는 네. 정책이 아닌가. 뭐 아이스크림이 막 하나에 100만 원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약간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으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시류에 편승하는 듯한 느낌도 살짝 있다는 걸 전 받았거든요. 그 내가 이제 지지하는 후보의 공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와우. 아 죄송해요, 잘 못 들었어요. 근데 쪽지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 그래요? 알아보세요. 수요일 전까지 시간 있으니까.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제가 전라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제 전라도 출신 같은 경우 이제 민주당만 찍는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제가 이제 직접 겪어봤으니까 알죠. 찍으시게요 그래서? 민주당만 계속 찍었었어요 저도 무지성으로 어떻게 보면. 아? 근데 지금은 다르다라는 거죠. 예.
일단 제가 윤석열 후보님을 좀 약간 되게 지금 좋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수요일 전까지.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일단 여성가족부에 대한 그 불만이 굉장히 좀 많았어요. 예산을 말도 안 되게 가져가면서 사실 크게 바뀌는 것도 없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성가족부를 해체한다라는 어떤 그 신념을 네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전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아 죄송합니다.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요? 아 죄송합니다. 그럼 왜 하품했어요? 씨발 새끼야. 졸리니까 아주 씨발 새끼야. 아 그래요? 그럼 주무시러 네. 가면 되죠. 개 새끼야. 너무 졸리게 해가지고. 예예 알겠 미안합니다. 예예. 예. 그리고 무고죄 강화도 크죠. 맞아. 무고죄가 이게 무고죄 되기 되게 힘든 거 알아요, 여러분들? 응? 이 새끼가. 아니 그 다들 뭘 몰라 이 개 새끼들 그냥 아무 생각 없네. 아니 방장님 왜 만드신 거예요? 뭘 모르시는데? 아니 니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니, 토론이 안 되는데 토론이? 그러니까 나올님이 떠드는데 토론이 안 되네. 네, 아니, 저희... 그러니까. 아니 솔직히 누구 뽑으나 똑같죠. 아, 어차피. 아, 저는 이미 이제 빨간색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아니죠. 누굴 뽑으나 똑같은 건 좀 아니지 않나. 세상 굴러가는 것 저희 똑같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는 이미 다 이어져 있어가지고 굳이 토론하면서 서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까지 20년, 30년 살면서 다 보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결과가 이미 다 있기 때문에 물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죠 원래. 그치 그치 그치. 그걸 이제 개돼지 새끼들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네밍 새끼들, 네밍. 예. 네. 우르르 몰려다니는 쥐 새끼들. 저런 새끼들 그냥.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저기 그래도 그렇게라도 한 표를 찍는 게 예 더 낫죠. 그렇죠, 그렇죠. 예. 꼭 한 표 행사하시고요, 여러분들. 아 저는 비트코인이나 해보려고 가겠습니다. 예. 예. 주식 얼마인데 개새끼야. 안녕하세요. 아니 연봉 얼마냐 그러면? 5,800 정도. 형부꾼 괴물처럼 울만하면서 채팅쳐. 인사를 안 받아주니까. 얘들아 안 쫓아다니면 안 될까? 아 그 가슴 존나. 아, 오프쇼더도 이건 아닌데 오프쇼더가 더 내렸어. 안녕 반갑다. 그 좀 괜찮게 나 괜찮던데 그거 좋던데. 반갑다 얘들아. 그래 반갑다. 반갑다. 그래 인사 좀 해주라. 친구들이 왔지 않냐 얘들아. 나도 들어왔는데. 친구 안녕. 지금 갈 바가 없나 보다. 열면 꽉 차는 거 볼까? 네 코트 짭도 들어오고 막 씨발 족같네. 다들 술 먹니? 과부리네. 다들 술 먹어? 보헤미안. 오 맞네. 미안 보헤미안이래. 어우 귀여워. 야 난 안 귀엽냐? 야 코트 진짜 안 돼. 야 사랑해 십새끼야. 얘들아 응. 친구 없어서 술 먹냐? 응 맞아. 바로 그렇게 그래. 말하고 너네 친구들 너네 친구가 되어줄게. 상상 친구 해줄래? 그럼 술 게임 응. 한번 할까 우리? 아니 일단 나부터 할게. 뱀사 안 사. 뱀사 안 사. 야 그거 필요 없어. 사 안 사? 크니 안 크니? 존나 큰데 사랑하면 안 되냐? 야 ESC부터 F12까지 따져가지고 어디까지야? 아 키보드? 어. 근데 그거 나 프린트 스크린. 프린트 스크린. 키보드에다가 자기 자질을 얹어. 아 잠깐만. 아, 야 너 좀 마음에 든다. 야 근데 구라한 치고 F2까지 온다. 궁금해서 그래. 그럼 그거 재는 새끼들은 거기다 얹어 이렇게? 좀 마음에 드네. 재질하니 무슨 소리야 친구들아. 그래 야 그런 건 하지 말자. 이거 응담패설 아니니? 맞잖아. 얼마나 별로면은 그 응담패설이 아니라 그냥 좀 물어본 거지. 조치 같은 거지.
조지 어때? 조지 말고 주지 하자 주지. 야 조지 먹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F9도 나쁘지 않네. 근데 얘들아 근데 굳이 술 먹으면서 이렇게 그 뭐 생식기 얘기하고 그래야 되니? 그럼 술 먹으면서 무슨 얘기 할 거야? 여기서 F9로 간다고? 아, 방정한테는 먹을 거야 꺼내자, 음식이야. 백인 아니야 백인? 야, 야 누가 프린트 스크린샷까지 간다고? 나 프린트 근데 이게 F12에서? 아니 내가 장담한다 이 새끼 다 개구라 야 씨발 만나가지고 F12에서 한 거야? 하체 내가 다 가서 F12에서래 이 새끼들 지랄 이 새끼들 다 아 넌 좀 닥쳐 어, 왜 내 입이 뚫려 있는데 이 씨발로만 알았어 말해 정신 같은 게 알았어 말하라고 알았어 할 말 없죠? 계란님 할 말 없죠? 네 뭘 할 말이 없어 존나 많아 그래 해봐라 코트님 나라 빠지지 않았어요? 아, 아, 역겨. 딱가리는 빠지라고. 그래. 딱가리 빠지래. 그럼 딱가리 좀 빠져라. 그냥 햄버거나 먹어. 근데 그래. 당장 저 씨발 족 같으니 어디 갔냐? 어, 정말 씨발 개 족같이 하네. 현실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친구야. 너 왜 학교에서 안 그래? 아 애들 너 욕을 너무 많이 한다. 아우 나 내 귀가 아파. 욕을 너무 많이 해. 어 정상적이고 수준 높은 대화. 아 이런 방이 좋지. 너무 저급해. 어 아니 왜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존나 많이 와? 사람 존나 방금 두 명 들어온 거 같은데요? 저 포함해서 네 명이세요. 네 명 짱구님? 다섯 명 들어온 건데요? 갑자기 왜 사람이 많이 들어오냐? 일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넌 두 명이에요. 다섯 명 들어왔다니까. 아 그 전에 그 많이 들어왔었나 보네요. 아 멋있는 척 존나 하네. 인천 나얼님 목소리 멋있는 척 존나 한다고 나한테? 네. 아니 목소리 좋은 걸 어쩌라고? 아 저 크크로 나얼님 강퇴 좀 해줘요 방장님. 아니 내 목소리가 인위적이에요? 아 방 잠그고 강퇴 좀 해주세요 방장님. 방 잠그라고요? 왜요? 아 왜 들어오자마자 막 방자한테 명령을 해. 빨갛게야. 아 왜 자꾸 왜 욕해? 아 존나 시... 방 정리 좀 해서 야 키를 저 새끼 잘라 방장님 그 저기 방을 열지 말고 저 기본 방으로 아 맞아 맞아 방장 병신 새끼야! 아 저 새끼 강퇴 카카가 누군데? 크크로 뺑방 강퇴하라고 아 뭔데? 술 마신 정상수가 왜 들어와 여기를? 이거 강퇴하라고 이거 아 강퇴했어요 강퇴했어요 어떡해 네네 아 이제 좀 좋아졌네 아니 근데 수준 높은 방인데 벌써 욕짓거리를 많이 하네 아, 네. 뭐 여기 수준 낮은 건 아니잖아요. 수준 낮죠. 여기나... 욕하는 거 수준 낮은 거라 그러지. 또 수준 높은 욕이 있잖아요. 그렇죠. 욕방은 아니잖아요. 전 욕하기 싫어서 들어온 건데. 본인 욕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저 이 방에 들어와서 욕한 적 없잖아요. 평소에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 자적자 존나 심하네. 이거 욕 아니에요? 대박이고 씨발 뭐 쭈쭈한 거 존나가 좆빠지기 아니에요? 아니 네가 먼저 수준 낮게 나와서 저도 그렇게 얘기한 거죠. 아니 본인이 욕 안 했다. 아니 제가 들어와서 인사밖에 더 있습니까? 인사했는데 갑자기 목소리 멋있는 척 존나 한다면서요. 이상한 거죠? 윤태현 씨. 아니 거짓말 친 거 들리니까 화내세요. 8대1로 개털이시네. 아 여러분 다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시고 다들 조용히 하세요. 아 좀 싸우지 맙시다. 아 나 이렇게 자꾸 시비들 걸어. 예, 여기서 말하는 말해주세요. 수준은 자기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인천 나을리 생각하는 수준에 맞게 노천을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야, 찐따야 알겠습니다. 근데 찐따 아니랄까 봐 말 뒤지게 더듬고 코트 봤다고 흥분해가지고 말 뒤지게 더듬고 더듬이가 뭐 달려서 그래요. 죄송해요. 아 근데 욕하고 욕 안 했다는 것도 역겹네 좀. 네가 먼저 시비 걸었잖아요. 아니 근데 욕을 하시고 안 하셨다는 건 좀 그렇죠. 네, 그렇죠. 왜 저희에 대한 기준이 그렇게 엄격하세요? 저희가 수준 높다고 생각하겠다는데. 아 여러분 싸우세요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아 레이드 하세요 갑자기. 아니, 서로 막 스트레스 주는 게 재밌나? 네. 재밌어요. 아 그러려고 알겠습니다. 예. 그게 토크 존중할게요. 존중할게요. 예. 하기 싫으면 나가세요. 예. 아니요. 방 제목도 보고 들어왔어요. 예방구가 가정 요인 원래 여기는 서로 상처 주려고 모인 거예요. 어떻게 저런 괴물 새끼들이 많지. 근데 시청자분들이 진짜 괴물 새끼들이 많다. 우리 보고 예방구가 없다는데요. 저 씨발년을 어떻게 하면 자, 좋을까요, 다들 여러분? 격식 갖춰 주세요. 격식 갖춰 주시고. 그냥 저 동물원 구경하는 저기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예. 저희가 동물은 아니잖아요. 뭐야? 아니, 근데 시청자 씨발년들아 니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말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왜 말해야 돼? 니들 말 못 하잖아, 니들도. 막상 코트 보면은 등심 말 벌벌 떠는 거 얼굴. 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 뭐야 어 봉준현 아, 봉준업 남순업 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방송한다고 유세 존나 떠네. 아 씨발 아, 내가 언제 유세를 떨었어. 친해지마 씨발 여기 집중해. 아니 내가 호튼 거 알고 있었잖아 니네도. 넌 일단 이 방에 들어왔으니까 우리랑 얘기해야지. 아이 씨발 놈들아 자꾸 시비 걸고 지랄이야 이 개새끼들아. 저 개새끼 또 좋게 좋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 씨발 놈이 들어오자마자 인사하니까 개새끼야. 딸리쥬 딸리쥬 아우 짜증나. 코트야 너 전 여자친구한테도 그렇게 화냈냐? 아, 그런 적 없어. 인생 커리어 마냥 기웃. 그래 니네 말 잘해 좋겠다. 응 좋아. 그래 반갑다. 방송한다고 요새 떨지마. 우리 방에 들어왔으면 우리랑 얘기를 해야지. 왜 아, 그러니까 알았어. 아이 방에 들어온 사람들이 인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인사하지 마. 알았어. 지팔놈들아 방구석 인생. 아니 뭐 쟤네가 인사한다고 들어오고 인사 안하고 나가면 괜찮아. 아 그래 알겠어 그래 일단 반갑고. 아 이 방에 여자분 한 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셀렉 할래? 뭘 셀렉 그래? 여자 아니 뭔데 니가 뭐 포... 아니 니가 뭐 포즈야 뭐야 인사해 인사. 아 그래? 아 방 참 뭐? 참 방 수준 높다 얘들아. 높지 안마방보다 높을걸요? 뭐야 뭐 다녀가겠습니다. 나 잠깐 담배 한 대 필게요 여러분들. 아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네 오늘. 오늘 화 존나 나네. 담배 한 대 필게요. 아 씨발 새끼들. 야 이 개새끼들아! 야 담배 떨어졌다. 담배 하나만 줘봐봐. 아 존나 열받네 오늘. 아, 담배 피고 갈게요. 와. 아 존나 열받아. 아 애들이 자꾸 나만 나한테만 엄격하니까. 어. 침착해요. 아. 씻고 갈게요. 형님 안본 사이에 많이 약해지셨네요. 아 나 지금 내 안에 있는 악마를 개방할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진짜. 아 힘들다. 내가 이건 인정할게. 기웃 뭘 받아도 된다. 기웃 그만 좀 따라댕겨라 좀. 약 발고 가시죠 형님. 이거 하고 이제 이따가 또 저 미스테리랑 똥게임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포크온 할 때만큼만 옛날인 섬 기억기요. 알겠어 이제 좀 전투적으로 할게요. 그러오르는 분노 당장 꺼내버려 시인파라. 형님 이렇게 물러나서야 되겠습니까? 졸. 아 근데 나는 선심이 거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똥게임이 아니고 공포게임 아니야? 복하형 55개가 올더라고. 아 가자 이제. 어 씻고 풀게요. 약발방은 메워야지. 처 맞는 거 보기 싫다 패자. 알겠습니다. 오케이. 따라오지 말라면 더 따라오네. 개새끼들. 어떻게든지 나 열받게 한번 해보려고. 하지만 절대 그렇게 열받지 않을 걸. 코로나예요. 코로나예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뭐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손님.
솜님. 누누님. 네. 방송 소리 꺼주세요. 예. 인방이나 보시고 참 한심하네요, 인생이. 꼬트님 안녕하세요. 뭐야? 네, 안녕하세요. 네. 솜님. 저 부르지 마세요. 아, 왜요? 아니, 방이 왜 이래요? 봄님이 연남동 사신대요. 봄님이 누군데요? 방장님이요. 아, 방장님 여성분이에요? 남자요. 아, 남자예요? 네. 님 게이예요? 시바라. 저요? 네네. 아니, 봄님한테 게이... 엄청 집착하시길래. 아, 봄님이랑 대화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잠깐 어디 가셨나봐요? 아니요, 지금 민망해서 대답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나 때문인가? 제가 좀 피해의식이 있어가지고요. 아, 진짜요? 예예. 예. 병원 다니세요? 병원 다닐 정도는 아니고요. 한번 다녀보세요. 병원을 가라고요, 저한테? 네. 왜요? 피해의식 있으시다 하셔서. 아, 피해의식 가지고 병원 가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냥 조금 있다 이거지. 예.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네네네. 네. 아니, 근데 방이 너무 조용해가지고 좀 그렇네. 그쵸. 저 오기 전까지 좀 많이 활발한 방이었나요? 네, 봄님이랑 대화 나누고 있었어요. 저분 아이돌 이름만 얘기하면은 몇 년생인지 다 맞춰요. 아, 아이돌 좋아하시나 보다.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이렇게 방구석에서 조뚱땡이들이 그런 저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아이돌 이름 줄줄 외우고 있고 스케줄이랑 이런 거 줄줄 외우고 있고. 예? 그러다 이제 뮤직뱅크 같은데 이렇게 앞에서 줄 서 있다가 보디가드한테 그냥 어깨빵 쳐맞고 그러던데. 아닌가요? 여보세요? 아, 네네. 여보세요? 네. 전화 받으세요? 자화성찰. 네네네. 네. 네, 반갑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자기소개 해주세요. 방 족같네. 씨발. 뭐 수면방이야. 뭐야 이 개새끼들. 다 듣고 있으면서 이 지랄하니까 존나 아껴없네. 제가 욕하니까 좀 어때 보여요? 코트님. 아, 여보세요. 우와. 안녕하세요. 어우 씨. 뭐가 그렇게 웃겨요? 목소리가요. 저 목소리 웃겨요. 웃음이 해프시네. 아, 죄송해요. 예. 나얼리예요. 네네. 나얼리한테 스트레스 줬던 애들 제가 다 혼내고 왔어요. 어떻게요? 엄마 터졌냐는 식으로. 아니 근데 아 잠깐 아이 그건 아, 아직 코트님 패딩 예. 받지 마세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코트 저가... 수호자님 패딩 예. 받지 아니 저기 뭐 아니, 여기서는 안 해. 여기서 안 하는데. 아니 근데 모친이 무슨 물풍선도 아니고 뭘 터져요 터지기를. 아니 예.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 보다 보니까 시청자로서 좀 스트레스 네. 받으셨나 보다.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아무래도 대신 퍼버 드렸어요. 저는 근데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그렇게 가오졌던 애들이 패들이 몇 번 날려주면 수구이래요. 아 근데 그 저를 위해서 남들에게 이제 저를 공격한 사람한테 패드립 쳐주시니까 네 너무 감사하네요. 네. 아 제 보디가드 대주시면 안 될까요? 아 저 계속 안 보는 곳에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저 공포 게임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아 공포 게임 컨텐츠요? 네. 아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면은 좀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진짜 제 팬이신가 보네. 감사합니다. 근데 앞으로 패드립은 좀 줄여요. 네. 네 저도 안 쳐요 요즘은 진짜로. 급이 급팬. 저 새끼한테 한마디 좀 해주시죠. 보디가드 씨. 방금 급이 급팬 한 새끼요? 네. 이네 뭐였죠? 잠깐만요. 누구였냐면요. 저 새끼 우주선. 우주선님. 네. 목소리가 막상 이렇게 욕 박으려 하면 또 말도 잘 못해요 저런 애들. 아 그렇네요. 쫄보 새끼네요. 귀신 새끼. 아, 나이스. 코트 수호자님 욕 좀 그만해 주세요. 근데 코트 수호자님도 병신 같은데. 아 진짜요? 긴장. 병신 같은 코트 수호자 꼴에 코트 옆이라고 또 양잡으려고 병신 같은 새끼. 좀 쳐맞아봐야 정신을 차려. 저런 병신같은 찐따새끼. 부모님 소나세요님. 왜 괜히 우주선한테 시비 걸어가지고 기강 잡으세요. 코트 소자 이 빡대가리녀나. 인정 인정. 아, 네, 약자한테 욕하니까 무슨 공감대 형성하세요?
인정받고 인정이야. 아 뭐야 코트소자님 우주선 패니까 갑자기 지가 대신 열받았어. 아 아가리 담으세요. 인정받고 인정이야. 인정받고 인정이야. 코트소자 500개 빵이나 사와 이 씨발 새끼야. 잠깐만 지금 이거 약간 저희 무슨 포켓몬 대결하는 것도 아니고 예 저희가 싸움 부추기고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아 네네. 우주선님 제가 죄송해요. 그래 야 에이, 코... 괜찮아요. 아니 수호자가 사과해야지 왜 코트가 사과해. 이 수호자 이 빡대가리냐. 받고 싶지도 않아요. 인정받고 인정이요. 야 이래서 코트가 욕을 대신 먹는 거야. 코트보다 이 병신같은 새끼들 때문에 욕 안 하기로 했잖아 종로장. 아 네 죄송합니다 홍사키드님. 네네. 종로장이 님 애미 있어요? 아아 아 이거 뇌절 뇌절치네 이 새끼. 아 안 되겠다 코트 수호자님 버려야겠다. 아 나랑 이제 그래. 버림 받았죠? 깡패 당했죠? 아니 우주선님 괜히 뇌절치다가. 아 잠깐만 우주선님 왜요? 초딩도 아니고 왜 그래요 사람 그렇게 열받게. 아 시원하잖아요. 시원했어요? 알겠어. 아 존나 웃기네. 아 아 근데 이제 방이 또 너무 조용하네. 방장님 듣고 있었구만. 우주선 저 씨발이는 내 손으로 직접 님이 죽인다.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네네. 밖에서 알치잖아요. 쪽지 많이 오는. 뭔 시발. 아 그렇군요. 네. 관리 좀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상수님이 정리한다고 방 들어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상수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백중하는 명사수 check this out 난 정상수 백불 백중하는 명사수 정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존나 귀엽네. 아 근데 왜 안마방 저 안 듣고 가셨어요?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방장님 마이크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코트 님인가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코트 아니네. 아, 네, 아니에요. 반가워요. 그 코트 님. 네, 네.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근데 또 다시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죽거리지 마. 말아 주세요. 광어회님 강퇴 좀. 뭐라는 거야, 씨발. 나를 저한테 하지 말이야. 마이크가 좀 X 같아서요. 그거 인정. 그거 인정. 제 마이크 뭐 어떤데요? 광어님. 안녕하세요. 예. 가오 잡지 말고 방장님 말씀하시면 좀 들으세요. 아, 내가 방장이었구나. 네네. 어, 얘 어디 갔지? 아, 강퇴하셨구나.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척키님. 네, 통크 척입니다. 어, 그 한 명 걸러야 되거든요. 누구 걸으세요? 걸러야 됐다고요? 한 명 걸러야 된다고요. 걸러야 된다고? 누굴 걸을까요? 시옷 비우고와 광패고. 일단 목소리 좋은 사람은 좀 냅둬 주시죠. 야, 윈터야. 내가 나갈 테니까 얘 들어오면은 한 명 강퇴시키고 날 초대. 오케이, 오케이. 와, 근데 영웅이 척해. 와. 아, 이제 왜, 아, 이거 가지고 왜 비아냥거려 저런 거 갖다가 이 방을 위해서 희생하시는데. 이야, 열사 납셨네. 어우, 뭐 비 왜 이렇게 빈정거리지? 병신을 쳐내는 게. 예, 저런 병신을 쳐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지지. 아, 너무 싸가지 없다. 어, 지지. 현실에서 안 그래요. 지지. 알겠습니다. 내상에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상이니까요. 뽀뽀님. 뽀뽀님? 네네. 누가 장풍 쏘죠, 자꾸? 네, 뽀뽀님 그 한 명 강퇴해야 되나? 그 이거 10명 못 하나? 가능한데. 아, 10명 가능한가 이거? 10명 그 하고 척키를 쳐내요. 초대를 하던가. 10명 하고 제가 초대를 할게요. 잠시만요. 나 무슨 얘기 하는데 제대로 못 들었어. 두 분 자매 같네요, 꼭.
여자들끼리 네. 이렇게 뭉쳐가지고 아니, 이게 갑자기 아. 네, 그 어떤 토크 온 게 데스타가 들어오니까 틀렸는데 데스타요? 네, 데스타죠. 그죠. 전 평소에 굉장히 즐겨 봤거든요. 아, 전 제 자신을 데스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이제 전 그냥 그저 그저 모범 시민. 모범 시민은 누가... 아니죠. 무맨 라이더. 아, 토크 아이 토크온에서만요. 무범 시민 아닌가요? 무범 시민. 아, 마방 시민 아닌가요? 무맨 라이더가 그러면 안 되죠. 혹시 그 무맨을 라이더라고 하신 분? 예, 예. 아, 네, 그 사실 발언 좀 살짝 위험해요. 아,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거 저 했어요. 끝났어요, 그거. 마방은 어떻게 된 건지. 아, 누가 말씀하신 거죠, 방금? 아, 죄송합니다. 그만 좀 하세요. 예. 적당히 해야지. 외국가 일정만 불러준데 왜 이렇게 자꾸 820점까지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네네. 방송 중이라고 해서 본인이 이렇게 자꾸 치려고 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굉장히 말씀 잘하시네. 힘들한 방입니다. 뽀뽀님 진짜 말씀 잘하시네. 아, 아닙니다. 근데 예. 왜 발표 시간에 아무 말도 못했어요, 뽀뽀님? 아, 제가 현실에서 사람이에요. 예. 예. 왜 일어나서 책 읽을 때 왜 한 마디도 못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토크만 들어오면 이렇게 제 자아 정체성이. 예, 예. 여기서는 이제 누가 아무래도 이제 이게 익명상이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할 수. 호흡이 좀 가쁘세요. 침착하세요. 야, 당장 인스타 아이디 펌. 나 삼. 선생님인데. 아, 그러지 말아주세요, 진짜. 아, 다 인스타그램 하세요? 아, 저기 있으신 민터님이랑 크님이 굉장히 예쁘시거든요. 다 인스타인가 보다. 인스타 팔로우도 장난 아니고. 예. 혹시 인철 나얼님은 몇 그램이세요, 혹시? 아우, 재미없어, 병신. 아, 지시. 아, 님, 터키님, 마이크 좀만 줄여주세요. 네, 일단은 한번 경고 드려봐요. 네네. 아, 저기, 오케이. 그러면은, 저 여성분들 지금 인스타그램 볼 수 있을까요? 구경해도 될까요? 님이 왜요? 님이 왜요? 진짜 말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뭐 내가 시비를 걸어서 뭘 했어? 아니, 내가 DM을 보냈나? 아니, 저기. 원래 자아 정체가. 그 전투민족 사이어인군요. 아, 근데 너무 띠껍네요. 네. 제가 그 구경해도 네. 되냐고 그러. 아니 싫어요. 좀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님이 왜요, 라니. 그럴 수도 있죠. 왜 이렇게 진지충이세요. 님이 왜 보시려고 하시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아, 둘이 또 보띄오네, 씨발. 아, 그래, 씨발 새끼야, 맞대 개새끼야. 인스타도 공개해 주시죠, 그래서. 아, 알겠어. 하세요, 대단하시네. 알겠습니다. 인스타, 아, 예. 데스타님, 예, 죄송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네. 아, 근데 나올님. 네네. 그러지 마세요. 아니, 뭘 그러지 마! 제가 먼저 신고 그랬는데! 아니, 이렇게 만들지 마! 아, 둘이 너무하다. 아, 둘이서 편먹고 저러면 안 되지. 저 이거 편하는데 편이에요. 그니까. 그래서 누가 알리스타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예. 뭔 개소리세요. 네. 전 아니에요. 저도 아니에요. 아, 근데 방에 들어와서 청취자 모드 하시면서 가만히 계신 분들 혹시 왜 계시는 거죠? 왜 네. 생각도 없으신 분들은? 걸러내죠. 네, 1, 2, 3, 1. 공과 인정. 알아서 근데 1, 2, 끼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굳이 뭐 이렇게 대화하는데 예, 의식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말하는 사람 있겠... 많잖아요. 네, 빼셔. 재밌는. 하... 아, 카톡 올리는 척 계속.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왜 엄마한테 보내라고 했어요, 카톡? 아, 죄송해요. 그 친구 엄마한테 카톡 보내라고. 왜 괜히 친구 있는 척 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차키님의 친구가 많으신가요? 방장이 기백이 없네. 그니까. 저기요. 죄송합니다. 괜히 방장한테. 아니, 그 괜히 방장한테 뭐 기백이 있네 없네 이질하세요. 문천님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서 년아. 할게요. 싫은데 씨발아? 싫은 개새끼야. 네, 다들 싸우지 마시고요. 네, 저는 평화주의자예요. 네. 알겠습니다. 방장님 그러면 똑바로 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방장님 네네. 남자가 배리 없네. 저 미친 개 같은 년이 방장님한테 똑바로 하세요. 이질하는데 그걸 그냥 네네 알겠습니다. 이질을 잡는 거. 아, 저 치마폭에 둘러싸여가지고 뭡니까 방장님? 아, 나훈님. 네? 네네. 그러면 부럽다 하세요. 뭐가 부러워요? 칠래요? 방송 소리 꺼. 아, 노크맨. 아. 네, 보냈고요. 예. 제가 그 버팔로군요. 제가. 예. 아.
물 써서 게임이야 그냥. 일단 저분들 인스타를 봤으니까 님이 그렇게 행동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그렇게 행동해도 될 것 같아요. 두꺼운 게 어떤 그 영티어거든요. 아 진짜 그렇게 이뻐요? 네. 두 분 중에 그럼 누가 더 이뻐요? 일단 제트 이 아 제트인가 닉네임 아 제트님은 제가 봤을 때 점촌수 닮았을 것 같은데. 맞아요. 공상수 닮았어요. 네, 네 목에 점났잖아요. 아 맞아요. 예, 그 점에서 털났죠? 네, 저 150kg인. 아우 재미없어. 진짠데? 150kg는 네. 따로 있어요 여기에. 네. 아 죄송합니다. 예. 너 150이야? 나 150이었나봐. 맞는 것 같은데. 어 156kg잖아. 예. 어? 150kg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몸무게인데요. 그 150kg면은 네. 얼마나 넓은 거지? 뭐가 어떤 거야? 한 4개 있을 것 같은데. 150kg면은 아예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아니 우리 오빠가 여러분. 진짜 쌉돼지였을 때가 있었거든. 아 친오빠요? 네. 어. 그때 110kg였는데 제가 한 3명 있었거든요. 거의. 죄송한데 님은 투포안 던지시지 않나요? 아 네네네네. 예. 그게 뭐예요? 아니 죄송합니다. 너무 유치했네요. 누누님. 누누님. 아 웃겨라. 근데 투포안을 모를 수가 있나? 나 모르는데? 존나 빡대가리다. 투포안을 모른다고 올림픽을 모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의. 예 그런 거 아니에요. 투포안 모르는 여자친구. 님이 태연이 맨날 드는 거예요. 투포 모를 수도 있죠. 네. 뭐라고? 투포온 모를 수도 있죠. 투포온? 투포한. 투포온. 아, 근데 귀엽다. 저렇게 아, 좀 백치미가 있으시네. 제트님이랑 다르게. 와. 제가 왜 나와요, 이 씨발 새끼야. 너는 캐틀벨이나 들어, 이 병신 같은 년아. 아, 씨발 또 시비. 왜 자꾸 시비 거세요, 윈터님? 아니 둘이 뭐야? 인터넷 혹시 미국에 쓰는 거 아니죠? 아니 저희가 뭐든 씨발 뭐가 뭔 상관이에요. 아니 저희가 뭐든 뭔 상관이에요. 이지랄한 거 존나 할게 없네 개새끼. 조금만 씨발 새끼. 아! 아 무슨 허한나야 뭐야. 아... 패드립은 좀... 뭐 어쩔 건데요. 아니 뭐 어쩔 건 아닌데 좀 하세요. 너무 천박하네요. 사이버 스레 신고할게요. 네. 하세요. IQ 추적할게요. 하세요. 아 필살기 쓰네. 패드립 쳐버리네. 왜 남의 부모를 왜 남의 부모를 욕하지? 아까 씨발 하지 마세요. 왜 씨발 하고 지랄이야? 아 왜 이렇게 패드립을 치냐고요? 나을님도 이제 방송 그 적당히 하세요. 네. 아니 뭘 적당히 하? 패드립 쳤으니까 그거 갖다 뭐라고 한 거지? 지랄 그 전부터 뭐라고 했잖아요. 씨발 새끼야. 예? 뭐 했다고요? 아니 그 전부터 지랄 하셨잖아요. 소진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 근데 둘 다 똑같긴 한데 이제 나원님이 진짜 내로남불인 거 확실한 거 같네요. 예? 네. 제가요? 네. 왜요? 자기도 똑같이 하면서. 아 전 패드립 안 했는데요? 패드립이 문제예요? 예 패드립 네, 문제죠. 서로 그냥 욕하면 욕하는 거지 그거 갖다 패드립 치는 거는 남의 부모님. 느금마 씨발 새끼야. 아 진짜 못배웠다. 존나 못배웠다. 존나 웃겼다. 사람이? 그니까 너무 천박해. 그니까. 너무 천박해. 욕하는 거야. 아... 진짜 역겹다. 역겨하세요. 역겹기 짝이 없다. 똑같은 아이 나세요, 당신이랑. 오, 진짜 좋은 얘기다. 칭찬 아니야? 진짜 펀치라인. 나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다들 그러시잖아요. 특공 들어오기 전에는 정상적으로 사회생활 하시다가 이 모니터만 키면은, 컴퓨터만 키면은 똑같은 아이를 낳으세요. 나오시잖아요. 뽀뽀님 나아보도록 노력할게요. 예. 발표 시간에 발표는 제대로 못하고 또 거절한다. 차키님. 예. 예, 네, 감사한데 조금만 예. 해주세요. 내가 아까 장이 썩어간다, 썩어가. 재미가 없다. 나 진짜 공포설 공포설 해주시죠. 공포설 그냥. 아니 얼마나 이쁘길래 저렇게 빨아야 될까? 제트님 나가시면 돼요, 저키님. 아니면 재밌게 만들어 보세요. 공포설 해주세요. 아 저요? 아니요 아무나요. 거울 보세요. 아, 촛병신 같아 전혀는 씨발 말하면 존나 방이 얼어붙어 미친 아우키지 같은 년 아우 씨발 역겨 그냥 리산드라네. 그래서 그럼 나얼님께서 아 그게 아니라 방장님 네네. 아니 막말로 저 제트란 년이 진짜 존나 띠껍잖아요 전혀는 이미 씨발 했던 거 생각하세요. 패드립이나 치고 아우 씨발 목소리 톤바 개 같은 년 싸대기 존나 마렵다 개새끼 때려봐 병신아.
와봐 개새끼야 그러면. 너가 말하지 미친년아. 내가 바로 때려, 바로 싸대기 때려줄게. 바로 뺨 따고 때려줄게. 싸가지는 진짜 족같아. 아 저 성격 개병신이야 쟤. 그런 애 아니야 쟤? 아 존나 어? 아 그 좋은 만남 하시고요. 좋은 만남. 네 좋은 만남 하시고요. 그렇게 두 분이서 싸우다가 또 실제로 봤을 때는 어 오빠 이러면서 어 왔어 좋게 할 수 좋게 할 수 있다. 진짜 ZZ님 진짜 돈 300 주고 저 패고 싶다 진짜. 아 주세요 맞아드릴게요. 돈 300 아 본인의 가치가 돈 300이에요? 진짜 돈 300 주고 패고 싶다는데 왜 통장난고에 2원이에요? 왜 신용 주세요? 죄송한데 그 돈 300이면 뺨때기 3대밖에 안 되는데. 네. 아, 또 때려본 척 하지 마세요. 흑키님 왜 흑키님 왜 300이라 하시면서 왜 신용 불량자시냐고요. 그니까 아 왜 말을 못해. 그거 인정. 재미가 왜 말고 왜 신용 불량자라니까 왜 책상 밑에 기어 들어가세요. 그니까 돈도 없는 그지야. 왜 이태원 클래스에 왜 장군원 옆 이제 갑자기 말 네 지금 왜 말을 바꾸시는지. 돈이 없으면 토건을 하면 안 되나요? 아, 아 그냥 스트레스 존나 쌓인다. 나가세요. 싫은데 씨발아? 아, 싫어. 싫다니까? 싫은데 씨발아 멋있다. 아 100개를 아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별 저기 죄송합니다 별풍선 그 소리 때문에. 아 괜찮아요. 내 베스트시잖아요. 미안합니다. 제트야. 아 나홀린 그만하세요. 제트야. 왜? 부럽냐? 뭐가 부러워? 야 방송 열심히 해라. 그래 열심히 해야지. 아 근데 리액션 똑바로 왜 안 하세요? 눈깔 빨리 돌려주세요. 싫어요. 오케이. 예 확인. 그 하자 코트님도 요즘 리액션 하면서 하시는 거 보시면은 네 그 초심을 잃지 않았을까. 저런 새끼들이 풍선 하나도 안 써죠? 저기요. 예. 그 옛날에 아프리카. 아 또 옛날 언제 적이야? 아니 얼마 전이에요. 일주일 전이에요. 아 맞아요? 당신 복귀했을 때 아 예 쪽지 보라는 사람이 있었죠. 예 그 캡스에서 일한다고. 아 캡스에서 일하는 사람이 님이었어요? 예 그거 제가 보낸 거예요. 어디 복귀했다 해갖고. 아 캡스에 신고할게요. 전 그만큼 저는 그만큼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이에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트야. 예예 제트야. 아 예 부럽지? 네. 부럽죠? 저 개같은 애 말 안 하는 거 봐. 어, 싸가지 없는 아 인천님 이제 그만하세요. 싫어 이 개새끼야. 할 거야. 어, 왜 욕하세요 진짜. 아, 너무 전투민적으로 가지 마시고요. 아 싫어 나 니네 둘한테 욕할 거야. 이 둘 이 둘 보띠오 보띠오 개새끼들. 보시 어떻게 쓰나요 혹시? BOZI인가요 혹시? 그 인천 나얼님도 그 내리막길 걸으실 때 걷는 것보다 너가 뒤에서 굴려주는 게 더 빠르시잖아요. 그건 맞죠. 하시고 이제 저희 아 이제 좀 화가 좀 풀린다. 아 이제 네, 슬슬 가야겠다. 나 가면 또 제트가 또 마이크 키고 또 역겹게 굴겠네 이 방에서. 나기 같은 년. 나쁜 사람만 아니에요 우리. 제가. 나쁜 사람 맞아요 저 새끼. 아, 패드립 쳤잖아요. 갈 거면 그냥 꺼지세요. 싫어.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병신 마냥. 나는 이제 불량 뽑아줬으니까. 네. 아니 이 자매들 어떻게 해야 되지? 뽑았으면 그냥 강퇴 시켜. 아니야. 재미없어. 무슨 네가 뽑아준 척해. 우리가 뽑은 거야. 네가 뽑은 게 그래. 아니야. 그래 알겠어. 넌 입 닥쳐 그냥. 제트랑 똑 아, 씨, 치마폭에 둘러싸인 방장이었다. 이거 어쩔 수 없었다. 눈치를 슬슬 보더라고. 아, 근데 좀 약간 스트레스 풀리네요. 아. 새끼 왔다. 네, 안녕하세요. 나홀님 왜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십니까? 어? 예? 어 존나 돼지 목소리인데 저 사람? 아 잠깐만요 나홀님 어디 사는 몇 킬로세요? 마지막 방이에요. 이거 미스테리 갑시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어, 오늘 너무 지쳤는데 이 방에서 좀 잘 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 그러면 잘못 찾아오셨어요. 잘못 찾아오셨어요. 뭐 왜요? 소리가 저 콜트랑 비슷하긴 하다.
네네. 다들 지금 예민해가지고. 어? 이 방도 싸웠어요? 회니니. 아, 여기 뭐야. 지금 장난 아니에요. 아, 이 방도 전투, 전투방이에요? 예, 네, 전투방이니까. 아, 방지 보고 들어오면 항상 그 방이 반대로 행동하더라. 나 호트 맞네. 새끼야. 아, 왜 새끼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씨발 새끼야. 아, 우리 욕하지 맙시다. 싫어, 이 개 새끼야. 저급한 새끼. 니들이 더 저급해. 인철 나올림 진지하게 만날래요? 현피, 현피 반응? 나랑 맞짱 뜨자고? 현피까지 해야 돼요? 이 새끼 뭐야? 닉네임. 아유, 좀. 찌 제명? 너, 너 스펙 어떻게 되는데? 스펙을 왜 물어봐? 저 184회. 지랄하죠? 78이요. 개 지랄하죠? 인증해봐. 사진 하나 보내봐. 싫은데 씨발아? 아, 넌 닥쳐. 너, 너 소리 끌 거야. 아니, 야. 지금 싸우기 싫어서 들어왔어. 아, 나 맞짱 뜨게, 쟤랑. 찌 제명아. 싸우지 맙시다. 나이 값좀 해요, 저희. 아니, 니가 맞짱 뜨재매. 아이, 알겠어, 아이, 왜 이렇게 욕을 하고 그래요? 너 왜 이랬다 저랬다 그래? 아, 이 방 병신방이다, 진짜. 아, 이 방 좀 이상하다, 어. 또 초대하네. 아, 왜 초대해요, 방장님? 강퇴했잖아. 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왜 강퇴해? 여자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아, 그니까 이 남자 망신 다 시키는 새끼야. 쟤들이 시킨 대로 하네. 저 여자애들 둘이서 시킨 대로 그냥 고지고대로 그냥 다 말 쳐들을 거면서 왜 나 다시 초대하냐고. 그니까. 에휴, 쓰레기 새끼. 방장 새끼가 제일 나쁜 새끼네. 아, 죄송합니다. 아니, 개청자 새끼들 때문에. 아. 저번 들어온 샹크스가 돼. 보라 까지 마. 너 여자애들이 시켜가지고 광태한 거잖아. 아, 네, 맞습니다. 네, 인천 나얼 들어오면은 사람들 되게 많이 들어온다. 네, 아. 그것 때문에. 아니, 나얼님. 왜? 네, 광태하는 건 제가 일단 사과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럼 네. 전현도 광태. 나? 어, 너 나가. 나 나갔다 올게. 어, 꺼져. 어, 나갔다 와. 한번 봐주세요. 나얼님, 근데 왜 뭐 인턴님을 그렇게 금지하라고? 아, 저 싸가지 없는 이 저 둘이서 나 엄청 공격했어요 아까. 네, 좀 많이 맞았어요. 나. 아, 그럼 맞긴 해. 아, 여기 방이 좀 이제 공주 쪽이더라고요. 아까 밤에 들어왔는데. 아, 이. 제가 초대할게요. 잠시만요. 네. 철퇴를 좀 풀어 주시죠. 예, 뭐라고요? 철퇴를 좀 풀어 주시죠. 하, 저 진짜. 아니 왜 자꾸 이런 병신 같은 쪽지 오는 거 나한테? 그냥 나한테도 왜 오는 거냐? 토론망이. 혹시 그 쪽지 왔다는 걸 꼭 부드럽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근데 저 좀 똑바로 해주시면 안 될까? 아니, 아니 근데 아니 근데 네. 저 없으면 이 방 안 돌아가요? 아니야. 네. 네, 그건 맞긴 해요. 그렇구나. 이를 기다리고. 네, 인천이 무대해 드릴 테니까 이제 나가지 마세요. 그럼 저 씨발로 강퇴해 주세요. 아무 나갔다 왔잖아요 본인이. 알았어. 아 근데 저 패드립 신년 존나 싸가지 없는 생각입니까 저 같은 년이. 아 저 뒤끝이 되게 심하거든요. 아 지금 안 계세요. 강퇴 좀 해주세요 왕장님. 아 잠깐 내리고 있을게. 아 강퇴를 하라고. 안 돼요. 아 하고 나서 풀면 되잖아. 아 왜 꼭 강퇴해야 돼요? 아 알았어요. 저도 말 안 할게요 그냥. 아 저 나갈게요 그냥. 아이 개새끼가. 아 강퇴 한번 해주면 재밌잖아요. 강퇴했어요. 네 나갈게요. 어우 속 시원해. 어우 기분 좋아. 바로 미스테리 가야겠다. 어우 기분 좋아. 바로 토큰 끄고요. 예 도망가야지. 키우 개지련노 키우. 예 아 좀 무조건 복수를 해야 돼요 토큰 내에서는. 아무튼 예 바로 또 미스테리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우리 또 화살총님께서 입벌국에 나있다? 나있다? 감사합니다. 오늘 무슨 요일이야? 월요일입니다. 월요 미스테리. 야 진짜 야무진 걸로 준비했겠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라 드실 수 있게 이것저것 준비했습니다. 어우 제대로 준비했나 보네.
감사합니다. 예. 와, 뭐 이렇게 많아? 브이까지 하셨죠? 어, 야. 1, 2페이지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